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런 게 아니면 얼마나 남자를 우습게 하셔서 남자를 잡아. 어쩐지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니. 어머니 그만하세요. 둘이 알아서 하겠죠. 하긴 그런 놈의 쥐구석에서 뭘 보고 배웠겠어. 엄마. 아, 왜 이렇게 시끄러워. 할 소리 했어요. 어떻게 뭐든 지멋대로야. 뭘 잘했다고 그러. 모임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. 데려가라. 울지마. 30년 동안 살면서 이렇게까지 자존심 상해본 적 처음이야. 나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혼난 적 없고 우리 아버지한테도 혼난 적 없어. 근데 너네 어머니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셔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? 결혼이 이런 건 줄 정말 몰랐어. 설사 내가 잘못했다고 해도 조용히 불러서 아단치셔도 되잖아. 아주머니 형이 다 계신데 꼭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셔야겠어? 어떻게 사람 입장을 그렇게 난처하게 만드셔?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더라. 자기는 내 편도 안 들어주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. 그럴 땐 가만히 있는 게 편 들어주는 거야. 괜히 나섰다가 엄마 울어만 돋구지. 그래. 그렇게 너네만 눈치만 보고 살아라. 말하는 거 봐. 너네 엄마라니? 너네 맞아 그럼 우리 엄마야? 넌 어쩜 그렇게 입이 싸니?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우리 부모한테 말 안 해. 신혼여행 가서 싸우는 얘기 꼭 했어야 해. 미안해. 형제들끼리 그런 얘기는 아무렇지도 않아. 그리고 아무리 싸울 때라도 말은 함부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. 뭐? 평소에는 안 그러면서 성질 만나면 너너 하잖아. 우리 엄마 보고도 너네 엄마라고 하고.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그게 문제야? 문제라 해도 나중에 해, 나중에. 지금 꼭 그런 말이 하고 싶어? 그래도. 끝까지 저러는 거 봐. 자기야, 우리 엄마 좀 이해하고 넘어가. 우리 엄마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야. 옛날에 안 그러셨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감정폭이 이상해지셨어. 참지 않고 무조건 있는 대로 다 터뜨리신다고. 그래서 형수들도 힘들어해. 나한테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? 난 싫어. 그래도 어떡하냐. 대신 내가 알아줄게. 우리 엄마 그냥 평범한 엄마야. 욕도 하고 성질도 내고 감정 드러내고. 신사임당 아니야. 자기는 어쩜 나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어. 연애할 땐 눈치코치 센스 만땅이더니 결혼하더니 갑자기 사람이 변했어. 멍청해지고 둔해지고 말귀 못 알아먹고. 결혼한 지 하루밖에 안 됐다. 하루 동안 무슨 사람이 얼마나 변해. 변했어. 그것도 아주 초고속으로. 결혼 이런 건 줄 정말 몰랐어. 너무 힘들어. 나도 힘들다, 나도. 아버님, 전 오빠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. 오빠만 용서해준다면 평생 떠받들고 살 거예요. 결혼 축하드려요, 이태백.
다녀왔습니다, 소장님. 좋은 꿈 꿨나? 죄송하지만 꿈꿀 틈도 없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꽃바구니 감사합니다, 검사님. 지난번에 올리신 영장 청구서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. 김경감님, 긴장하지 마세요. 오늘은 김경감님한테 볼 일 있어 온 거 아니에요? 강력이 팀 건. 힘든 줄은 알지만 이거 기각되면 안 되는데. 새 증거가 나오기 전엔 어려울 거예요. 다시 하라고 하세요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사장님 덕분에 결혼식 잘 치렀습니다. 따로 선물 마련도 못했고 밥을 한번 쏘겠습니다. 저는요? 원하신다면 동참하셔도 좋습니다. 그러죠. 따로 의논 드릴 일도 있고요. 검사님! 이걸. 뭐예요? 검사님 생각하면서 우리 팀에서 틈틈이 만들었습니다. 너 한복 입으니까 봐줄만 하다? 신부 수업 잘 받고 있느냐? 네. 형부가 은근히 우리 만나는 거 반대하는 것 같은데. 왜요? 그거야 나도 모르지. 사실 우리 형부도 아버지가 심하게 반대하셨거든요. 경찰이라고. 경찰? 경찰이면 반대하시느냐? 네. 옛날부터 사이렌만 울리면 무서워하셨어요. 근데 언니가 결혼에 성공했으니까 전 괜찮을 거예요. 왜 그러신지 모르느냐? 네, 저도 궁금해요. 아버지가 겁이 많으셔서 그런지? 잘 모르겠어요. 방 급하게 구하려니까 좋은 방이 없네. 좋은 방 얻을 돈도 없이요. 그냥 아무거나 얻으면 돼요. 돈 걱정은 말아. 방은 내가 얻어줄게. 오빠가요? 저 위쪽으로 한번 가보자고. 너무 멀어도 안 되니까 이 근처에서 구해야지. 밥은 먹었냐? 아니요. 얼굴이 아주 못 쓰겠다. 밥은 먹어야지. 애 생각해서라도. 오빠도 못 먹을 텐데 나 같은 거 굶어 뒤져도 싸요. 내가 건강히 하고 얘기 한번 해보마. 너하고 어떻게 할 생각인지 확실하게 말을 들어봐야지. 만약에 건강이가 다시 시작해보자면 잘하고